오케이, 회원이 오늘이 뒤에 23이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랩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Okay. There is a house in the woods.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뜻이 있고?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거기고, 뭐 나는 간다, 아이고, 거기에 이런 거할때 거기에, 거기로 이런 뜻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아무 뜻 없는 그렇죠. 아무 거. 뜻도 없이 대신에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무슨 뜻이 되고? 있다. 같은 뜻이 되고.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is가 사용된 이유는 a hous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하나죠.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죠. 그래서 집이 있다. There is a house. 그 다음에 in the wood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어디에? 어디에? 숲속에 집이 있어요. There is a house in the woods. 아, 그리고 woods 같은 말 F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다? 뭐죠? 뭐죠? Forest. Forest. 이것도 숲이라는 뜻이죠. There is a house in the forest. 오케이. 그래서 잠시만요. 예. 그렇죠. There are three bears in the house. There are three bears in the house. 오케이. 비동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 얘 때문에 됐죠. 근데 이번에는 there is가 아닌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Three bears.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n the hou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 집이었는데. 무엇이었는데? 이런 걸 보고 무슨 시라고 했더라? 그렇죠. 앞뒤 시 붙여서 in의 뜻은 뭐뭐 안에란 뜻이니까 in the house는 어디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거랑 비슷하네? There are three bears in the house. There are three bears in the house. What time is it? 시간 묻는 표현. What time is it? 요일이 궁금하면 얘 대신에 그렇죠. 요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색깔이 궁금하면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it? 그거 무슨 음식이니? What food is it? 그거 무슨 책이니? What books is it? 한국어니까 무슨 영화니? What movie is it? What movie is it? 이렇게 얘만 바꿔 끼우면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네요. 오케이. 시간 묻는 표현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It's 7 o'clock. Seven o'clock. It's 7 o'clock.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time is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t is. It is. 자, it도 있습니다. 점 없는 거.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다? 그것을 그것의 읽어볼까요? window. It's window의 뜻은
보겠어요. 창문. 그것의 창문이란 뜻이겠죠.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없고 완전 달라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7시에 곰이 뭐 하는지 뭐 얘기할 것 같은데. The three bears get up at 7 o'clock. The bears get up. The three bears get up at 7 o'clock. 누가 the three bears가 다 깨어간다. The three bears가 깨어간다.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그렇죠. 이게 하다시 들어있죠. 오케이. 하다시에는 두가 숨어있을 때도 있고 하다시 끝에 이렇게 S를 붙이는 does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하다시 두예요? 하다시 does예요? 두. 인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된다 했죠. 한번 길어봤자 day. day니까 he, she, it 아니니까 they get up at 7 o'clock. at 7 o'clock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제 또는 몇 시에 일 수도 있죠. 언제, when 또는 몇 시에 What 하고 싶으면 time?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일어나니 몇 시에가 되겠네요. 그 세 마리 곰들은 몇 시에 일어나니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time? 그렇지. 두 빠져나왔고 The three bears get up. 그렇지. 와우. Three bears get up. 그래서 그 곰 세 마리는 몇 시에 일어나는지 궁금하면 What time do the three bears get up? 오케이. 어우 너무 길다. 그치. 한번 길어봤자 네. 걔들 몇 시에 일어나니 What time do they get up? What time do they get up? 너 몇 시에 일어나니 하고 싶으면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네.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You. What time do you get up? 그쵸? 상대방에게 몇 시에 일어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Okay. What time do they get up? Okay.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물어봤고요. They leave the house at 8 o'clock. Okay, they leave the house at 8 o'clock. They leave the house at 8 o'clock. They는 뭐 대신 왔고? The three bears. 그렇지, the three bears 대신 왔죠. 그래서 누가 다 여기 있죠? Leave의 뜻은 떠나다. 떠나다, 두고 가다 이런 뜻 중에. 떠나다죠. 그러면 누가 다 여기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중에 하다시면 끝내면 안 되고 두인지 더인지 하다시 두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들은 떠나니 그 집을 몇 시에 그들은 몇 시에 집을 떠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time do they leave? The house. 그렇지. What time do they leave the hous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do they leave the house? What time do they leave the house? 했더니 대답이 They leave the house at 8 o'clock. They leave the house at 8 o'clock. Okay. They leave the house at 8 o'clock. Okay. 지금 하고 있는 거, 혜원이 하고 있는 거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들도 잘 하기 힘들어하는데 혜원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 묻기.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It's 11 o'clock. It's 11 o'clock. It's 11 o'clock. 자, 아까 곰돌이들은 집을 떠났으니까 빈집이겠네. 빈집에 11시에 뭔 일이 생기나 봐요. Goes in the house. Goldilocks goes in the house. Goldilocks goes in the house. Okay, 누가 골디락스가 뭐 한다? 그래서 누가 Goldilocks go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아니
하다시 더즈. 그렇지. 하다시 더즈인 이유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되겠네. 골리락스 한번 길어봤자 시. 그렇죠. 책 봐서 알죠. 어떤 여자아이죠. 그러니까 she go 하면 안 되고 she goes 해야 되겠죠. in the house는 앞에 빛이 붙어 있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은 골리락스가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지. 아, 갑니다. 라고 써놨네. 오케이. 그래서 골리락스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으면 되겠다. Where does Goldilocks go? 아, 이름도 길다. Goldilocks. 그 다음 뭐? Go. 그렇지. Where does she go? 하고 똑같네. 그렇지. 골디락스 어디로 가는지 묻고 답할 준비 됐죠?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Goldilocks go? Where does Goldilocks go? 했더니 대답이 Goldilocks goes in the house. Goldilocks goes in the house. Goldilocks goes in the house. 그리고 뭐가 있댔대? There are three chairs. In the house. 그렇지. There are three chairs. In the house. 어, there are three chairs. 아, there are three chairs. There are three chairs. There are three chairs. In the house. In the house. 그리고 또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이걸로 쓰였고요. Three chairs를 한번 길어봤자. 네. 그렇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아, 그래서 의자 세 개가 있다. There are three chairs in the house. 앞뒤 밑이 붙여서 무엇 그 집 어디 그 집 안에. 앞뒤 밑이 하는 일이 이름치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꿨었어요. 오케이.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가르쳐 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3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고요. 집 안에는 몇 개의 의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개수 궁금할 때 근데 내가 어떻게 묻는지는 가르쳐줬는데 얼마나 많은지 뭔지 가르쳐줬었는데 How many? 그렇지. 오, 그래서 이게 궁금하면 얘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로 순서를 쓰면 몇 개의 의자들이 있니 그 집안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영어는 순서대로 해야 되는 말이야. 우리말은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돼.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될 거냐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How many chairs 했고요. 그 다음에 있다죠. There are는 There are는 묻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Are there 그 다음에 남아있는 The house. 그렇죠. 이게 집안에 의자가 몇 개 있는지 묻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How many chairs are there in the house? Chairs are there in the house. 한번 도전해볼까요? 오! 좋아요. 도전 정신. 의자 몇 개 있는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chairs are there in the house? How many chairs are there in the house? 그 대답이 There are three chairs in the house. Three chairs in the house. There are three chairs in the house. Very good. She eats some soup. She eats some soup. She eats some soup. Okay, 그래서 some soup는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또는 무슨 음식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녀가 먹는다가 있고요. 그녀가 먹니로 바꾸면 주면 되는데 그녀가 먹는다를 그녀가 먹니 먹습니까로 바꿔줄 때는 반드시 무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she eats가 누가 그녀가 뭐한다 먹는다 맞죠? 네. 무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이 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es she eat? 그렇지. What does she eat?
she eats는 그녀가 먹는다지만 또 she eat 하면 묻는 느낌이 막 들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먹니. 자 근데 이거는 무엇을 먹니고 여기다가 무슨 음식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food.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무슨 음식 먹습니까? What food does she eat?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food does she eat? What food does she eat? 했더니 대답이 She eats some food. She eats some soup. 그렇지. She eats some soup. 오케이. 그래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제 곰돌이들이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아. 아니구나 아직. It's 3 o'clock. 3 o'clock. It's 3 o'clock. 네, 점심 먹고 3시가 되었어요. Goldilocks sleeps in the bed. 그렇지. Goldilocks sleeps in the bed. Sleep의 뜻은? 자다. 자다라는 뜻도 있고 잠이라는 뜻도 있죠.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 자다. 그러면 무슨 시고? 하다 시. 그래서 누가 Goldilocks sleeps?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지.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러면 이번에 좀 바꿔볼 거야 지금.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 그렇죠.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그 침대에서 누가 자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Who's in the bed? 오. Who sleeps in the bed? 이 도즈 계속 들어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침대에서 누가 자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o sleeps in the bed? Who sleeps in the bed?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o sleeps in the bed? Who sleeps in the bed? 했더니 대답이? Goldilocks sleeps in the bed. Goldilocks sleeps in the bed. Goldilocks sleeps in the bed. 계속해서 The three bears find Goldilocks. The three bears find Goldilocks. The three bears find Goldilocks. 누가 the three bears가 뭐한다? Find한다. 누가 다 세 가지 중에? What does she do? 그렇죠. Does가 아닌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고 안 만기려봤자 They니까 Goldiloc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no. 그렇죠. 그러면 곰돌이들이 누구를 발견하는지 찾아보고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o do the three bears find? 그렇지. Who do the three bears find? 오케이. 묻고 답하기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곰돌이들이 누구를 발견하는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the three bears find? Who do the three bears find? 했더니 대답이 The three bears find Goldilocks. The three bears find Goldilocks. The three bears find Goldilocks. 그래서 She finds the three bears too. She finds the three bears too. She finds the three bears too. 누가 she가 뭐한다 find한다 누가 다 세 가지 중에서 What does she do? 그렇죠. 이번에 발견한 사람이 she니까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Goldilocks. Goldilocks 대신 왔죠. 오케이. 네. 그래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아까 바로 전에 몇 시였더라? 3시였죠. 이번엔 몇 시가 됐을까? 오. It's 5 o'clock. It's 5 o'clock. It's 5 o'clock. 오케이. 그래서? They read books together. They read books together. They read books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they는 누구 대신 왔어요? The three bears. The three bears. Goldilocks 대신 왔죠. There's and Goldilocks read book. 하마터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안만 길어봤자 라는 게 없었으면 하마터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네? 뭐 안만 길어봤자 없으면 하마터면 어떻게 해야 될 뻔했어? The three bears
그렇죠. The three bears and Goldilocks read books together 할 뻔했죠. 됐습니까? 자,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책을 읽는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아마 이렇게 물어볼걸? 그들은 함께 무엇을 하니? 걔들 같이 뭐해? 이렇게 묻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영어스럽게 쓰면 무엇을 그들이 한다를 묻는 말로 바꾸면 그들이 하니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What? What? 전번에도 맞췄고 이번에도 맞췄어. What do they do?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들은 함께 무엇을 합니까? What do they do together? 오케이. 선생님이 항상 칭찬하는 거 회원이 이해를 안 받아보고 있어. 자, 그들이 하니 란 말은 그들이 한다 라는 말을 묻는 느낌으로 바꾼 거고요. 그들이 한다는 뭐예요? They do죠. 이것도 누가 다 맞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두 속에 누가 이게 숨어있는 거야. 그러다가 야야 묻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What do they do?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무엇을 하는지 묻고 답하기 What do they do together? What do they do together? 했더니 They read books together. They read books together. They read books together. They eat some bread and soup. 그렇죠. 자, 특이한 거 얘기했었죠. Bread, soup. 둘 다 공통점이 무슨 씨인데? 이름씨. 이름씨인데. 이름씨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늘 따진다고 했었죠? 네. 근데 이상하게 특이하게 얘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붙이면 특히 뭐 스프 못 세는 건 알겠죠. 물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빵으로 못 센다는 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What do they eat? 걔들은 뭐 먹니? 또는 What food do they e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뭘로 말해야 돼?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at food? They. 그들이 먹는다. They eat. 그들이 먹니? They eat. 그들이 먹니? 오케이. 이거 누가 더 또 세 가지 방법 중에 따져봐야 돼요. 하나씩 두죠. 예. 그들이 먹니 하고 싶으면 They eat.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What food do they eat? What food do they eat? 했더니 They eat some bread and Okay, eat some bread and soup. Okay. 그래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아까 몇 시였죠? 다섯 시. Okay, 책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볼까? 오. It's 9 o'clock. 오, 깜깜한 밤이 됐겠는데? Goldilocks goes back home. Home은 이런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골디락스가 어디로 되돌아갑니까?라고 묻고 싶었다면 Where? Does it go back?
그렇지. Where does Goldilocks go back? 그러니까 Where does Goldilocks go bac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Goldilocks go back? Where does Goldilocks go back? 했더니 대답이 Goldilocks goes back hom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도지. 그렇죠. 쉬니까. 그러니까 go 가다라는 하다시고요. 안에 도지가 들어가서 go가 아니고 goes가 되네요. 오케이. She has a happy dream. She has a happy dream.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녀가 가진다 행복한 꿈을 이야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다 듣고 싶어. 그녀가 어떤 꿈을 가지니가 되겠죠? 그쵸? 어떤 음식? What food? 어떤 꿈? What? 어떤 꿈? What? 어떤 책? 갑자기 빨리. What book? 아까 있었죠? 예. 그거 어떤 책이야? What book is it? 무슨 색깔? 어떤 색깔? What color? 그러면 어떤 꿈? 무슨 꿈? What dream?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녀가 어떤 꿈을 꿉니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봤죠?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어떤 꿈을 꾸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ream? That's... 얘 원래 모습이 뭐죠? Happy. 그래서 도와주 She happy.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녀가 어떤 꿈을 꾸는지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녀가 어떤 꿈을 꿉니까? What dream does she have? What dream does she ha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ream does she have? What dream does she have? 했더니 대답이 She has a happy dream. 오케이, What dream does she have? She has a happy dream.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만 잘 치면 되겠네. 말하기 시험 성취도는 100이에요. 잘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친구 오세요.